포르쉐가 신형 카이엔 GTS 모델을 새롭게 공개하며 3세대 카이엔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를 상징하는 GTS는 역동성 및 장거리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카이엔은 고성능 스포츠카이자 모든 지형에 적합한 SUV이지만 GTS 모델은 향상된 온로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둡니다. 강력한 드라이브 시스템, 정밀한 개선, 익스클루시브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신형 카이엔 GTS는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적 사용성에도 최적화됐습니다. 먼저 포르쉐의 모든 GTS 모델은 독특하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카이엔 GTS는 측면과 후면에 새겨진 블랙 컬러에 GTS 레터링, 더욱 커진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된 특별한 프런트 엔드, 틴팅 처리된 헤드라이트 및 테일라이트 그리고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특징입니다. 한눈에 포르쉐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클래식한 디자인 DNA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적용됐는데요. 기본 사양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된 사이드 스커트, 프런트 인레이, 사이드 윈도우 트림, 휠 아치 익스텐션과 같은 차체의 요소들은 이전 GTS 모델에서 바디와 동일한 컬러였던 것과 달리 보광팩 블랙 컬러로 마감됩니다. 반면 블랙 컬러가 적용됐던 스포츠 배기 시스템 테일 파이프는 다크 브론즈 컬러로 마감됩니다. 엔트러사이트 그레이 컬러에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을 장착해 포르쉐 GTS 모델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합니다. 실내는 열선이 내장된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합니다. 고품질 소재인 레이스텍스가 차량 내부 곳곳에 적용되고 스웨이드 같은 패브릭 소재는 루프 라이닝, 암레스트, 도어 패널은 물론 8방향 조절 스포츠 시트의 중앙 패널을 덮습니다. 코너링 시 측면 지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드 볼스터는 높아졌습니다. 카민 레드 컬러 또는 슬레이트 그레이 네오 컬러 두 가지로 제공되는 GTS 전용 인테리어 패키지를 통해 더욱 맞춤화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GTS 전용 셰시와 10mm 낮아진 지상보는 카이엔 GTS의 특징입니다. 기본 사양으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탑재하며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와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도 포함합니다. 모든 셰시 구성 요소와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옵션 사양의 포르쉐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과 같은 컨트롤 시스템은 최적의 온로드 퍼포먼스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됐습니다. GTS 모델의 이밸브 댐퍼 기술은 빠른 응답성을 제공하고 2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역동성은 물론 운전자의 안락한 승차감까지 보장합니다. 카이엔 GTS 모델은 카이엔 터보 GT에서 비롯된 프런트 엑셀 피봇 베어링을 장착해 다른 카이엔 모델보다 휠의 네거티브 캠버가 0.58도 증가합니다. 이는 더욱 민첩한 코너링과 탁월한 핸들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교하게 튜닝된 CC와 함께 V8 엔진은 카이엔 GTS의 또 다른 주요 특징입니다. 포르쉐가 개발하고 주펜하우젠에서 생산된 4리터 트윈 터보 V8 엔진은 광범위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신형 카이엔 GTS는 이전 모델보다 40마력 증가한 500마력, 4.1kgm 증가한 67.3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와 함께 개선된 8단 티트로닉 S 변속기는 스포츠 및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응답 및 변속 시간을 단축하여 주행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 결과 신형 카이엔 GTS는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데 4.4초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275km/h에 달합니다. 또 다른 기술적 혁신은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4륜 구동 드라이브 시스템의 트랜스퍼 케이스에 장착된 독립형 워터쿨링 시스템인데요. 고성능 터보 GT에 적용된 것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레이스 트랙이나 와인딩 등 높은 회전수와 토크로 인해 많은 열이 발생하는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신형 카이엔 GTS에는 기본 사양의 곡선형 디지털 계기판, 옵션 사양의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새로운 포르쉐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 등 신형 카이엔의 광범위한 업그레이드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또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틴팅 처리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에어 서스펜션 외에도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됩니다. 카이엔 GTS 쿠페에는
글라스로 된 고정식 파노라믹 루프와 어댑티브 익스텐션 리어 스포일러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쿠페의 역동적인 느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중앙에 다크 브론즈 컬러의 테일파이프를 장착한 스포츠 배기 시스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는 세 가지 경량 스포츠 패키지에서 제공되는데, 경량 패키지에는 경량 루프, 카본 리어 디퓨저, 절감된 단열재가 포함되며 이퀴먼트에 따라 차량의 무게를 최대 25kg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형 카이엔 GTS와 카이엔 GTS 쿠페의 독일 시장 판매 가격은 각각 138,000유로, 141,700유로부터 시작하며 국내에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오늘은 V8 트윈 터보 탑재한 포르쉐 카이엔 GTS 공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